못생겼지? 제가 드디어 염색을 하러 왔습니다. 오늘 제가 온 곳은 강남역에 있는 루미오 뷰티하우스인데 정말 오랜만에 방문을 했어요. 오늘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. 가방이 다 젖었어요. 내 소중한 가방. 여기 웬 바비 인형들이 엄청 많아요. 너네들 뭐하니? 머리 컬러가 사람이 최대한 못생겨 보일 수 있는 그런 지금 컬러라고 해야 되나? 얼티기가 왔어요 요즘에. 혹시 나오셔도 돼요? 아, 저 관종이에요. 아, 관종. 네. 안녕하세요. 머리 어떻게 해볼까요? 지금 색깔 차이가 조금 있네요. 이 선이 딱 보이잖아요. 한 두 달 됐네. 맞아요. 생생정보통인가? 거기 나오신 거 봤어요. 근데 어쩌다가 인형을 모으시게 된 거예요? 저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이것만 모으는 게 아니고 수집가. 예전에는 막 조던 같은 거 막 모으다가 네. 피규어 같은 거 모으다가 고객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잖아요. 대부분 바비를 좋아하니까 네. 또 저는 그게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 파요. 그래서 이제 바비 역사까지 공부했죠. 이제 재밌더라고요. 잘 모으면 어느 정도 재테크도 되겠다 이렇게. 얘도 한정판이 있다 보니까. 여기서 제일 비싼 건 얼마예요? 한국 바비. 저 50-60만 원이요? 와. 근데 여기 양동근 씨 사진인데 약 손님이에요? 네. 친한 손님이에요? 친해요. 말 되게 없어요. 만나면 되게 반갑다는 표시가 이거예요. 오랜만에 만나면 그냥 혹시 보드도 타세요? 취미로 한번 롱보드를 좀 사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 해갖고. 한강 가면 좀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을까요? 막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이렇게 한번 비벼볼까요? 보드 타셨어요? 아니요, 이따가 보러 가려고. 중학교 선배가 거기서 일을 하셔가지고. 근데 오늘 만약에 갔는데 너무 비싸면 안 살려고. 그냥 취미 포기. 제가 딱 원하는 보드는 상큼한 컬러, 저렴한 가성비, 날씨가 좋아지니까. 인스타 같은 거 보는데 그 막 보드 여신들 있잖아요. 막 머리 휘날리면서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. 앵글은 꼭 뒤에 뒀더라고요. 맞아요. 찍는 사람도 잘 찍어요. 그러니까 찍는 사람 진짜 누가 찍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. 되게. 짐벌 들고 이렇게 찍어야 될 텐데. 대단해. 보드 타려면 짐벌도 사야 되겠구나.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. 그냥 얘는 좀 색이 다르게 들어갔죠. 그런 포인트는 좀 좋죠.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예쁘다. 진짜 뿌리도 하나도 안 난다. 탈색 안 했는데도 티가 진짜 엄청 자연스럽게 잘 됐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Raise your glass, you've made it another year. Have a laugh, crack a smile, even shed a tear. Because it's your birthday. Pop the cork, pour the flute, make a wish. And don't forget to count the candles. Now... 안녕하세요. 오빠 안녕하세요. 나와도 돼요? 나? 네. 나와도 네. 아 근데 오늘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어요. 아니 한번 가서 보고. 일단 먼저 가자. 여기서 뭐 하라요? 여기 바로 맞을 편이야. 제 중학교 선배. 뭐라고 해야지? 동네 오빠? 동네 오빠가 저기 보드샵에서 일을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그 날씨가 좋아져서 보드를 좀 타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 보드 엄청 많다. 좀 좋은 거를 한다, 어디라도 안 창피하고 이쁜 거 한다 그럼 보통 30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아요. 세싱이 목적이잖아요. 여자는 뭐 세싱을 거의 하기 때문에 탭을 갖고 이쁘게 우아하게 탈 때는 위에서 많이 걸어야 돼서 46인치가 요즘에 딱 부평적으로 나온 사이즈예요. 이게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. 예. 뭐 여자가 보드 탄다 그러면 90%가 다 롱보드 세싱용. 이 제품이 저희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. 얘는 얼마 정도 하는데요? 이 모델이 지금 40만 원대입니다. 40만 원 준 거 아니야? 금액은 약간씩 달라지고. 아, 제가 완전 아예 탈 줄 모르거든요. 하다가 못 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서. 하자마자 오히려 와 재밌다, 이렇게 쉽나하고 실력이 금방 늘지. 무서워서 못 하겠어라고 하는 친구 단 한 명도 없어요. 아 그래요? 얘네는 진짜 실력 상승이 금방 돼요. 못 하는데라고 했다가 조금 잘 타게 되면은 그때 한 5만 원 더 줄 거 이런 생각이 100% 들어요. 어른, 애들은 상관이 없죠. 부모님이 돈 조금 쓰는 거니까. 자 이제 막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제 입문 막 엄청 초급 자용이 막 6만 원, 7만 원 이렇게 막 팔더라고요. 그런 거는 알 수 없는 중국의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아무도 모르게 수입이 돼서 판매되는 합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. 합판. 나무 자체가 약해요. 얘도 가장 중요한 게 딱 두 가지가 네. 이 나무판이랑 트럭이거든요. 얘에서 성능 차이가 많이 나요. 이거 타자마자 알 정도로 저가다, 고가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롱보드가 1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은 품질은 이제 저급합니다. 너가 이런 데크 트럭
네. 이런 휠 다 네. 이렇게 조합해서 또 맞출 수가 있어요. 세 가지. 한 번 안 타봐가지고. 그 발이 편해요? 어? 모르겠어요. 그 발이 먼저 가요. 아 그래요? 으악. 으악. 뒷발이 여기 와야 돼요. 여기까지. 아 이거 일자로? 아 이렇게요? 그렇죠. 아 옆으로 타는 거예요? 네. 오이. 잘 타 보이네. 잘 타 보이네. 어려운 게 아니에요. 어 재밌는 걸? 나중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발 바꿔. 오. 이제 넓은 곳이나 개방된 곳에서 훨씬 더 편하게 배우실 수 있어요. 저도 보드 여신이 될 수 있을까요? 이게 하나도 안 얼어요. 저게 제일 예뻐 보이긴 하는데. 가운데 있는 거. 롱보드나 스케이트보드는 발 올려놓는 게 더 중요하지만 베이스를 넣어야 돼. 아 뒷판. 그렇지. 이게 맞는 거. 근데 얘가 뭔가 미니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. 그냥 딱 모를 때는 무조건 예쁜 거. 이런 느낌 하나랑 이런 느낌. 얘가 제일 예쁜 거 같아. 에임 컬러랑 맞아갖고 이게 나은 거 같아. 필도 고를 수 있는 건가요? 추천하는 게 65mm 필드. 가사가 65mm. 헬멧도 되게 다양하다. 저는 흰색을 좋아해서 이런 걸로 조여줘가지고 좀 더 안정감 있게. 원래 이런 거에다가 너가 좋아하는 브랜드 스티커 있잖아. 튜닝도 많이 해. 제가 버른 트럭과 바퀴. 아 여기 위에는 약간 파스텔 톤이구나. 네 레인보우 컬러예요. 유니콘 컬러. 짠 저의 보드입니다. 한번 타볼게요. 무겁다. 너무 고릴라 같아요. 고릴라 같아요? 나 나중에 영상 보고 할 거예요. 오빠도 한번 타보실래요? 타보더라고. 네.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. 네. 오. 오.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머리가 집에 오는데 한쪽에는 보드 들고 한쪽에는 우산 들고 가방 끼고 카메라 끼고 이거 팔이 끼고 네 그러고 왔습니다. 저의 첫 보드예요. 컬러도 제가 커튼이 정신없어.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. 핑크 핑크로 전체적으로는 약간 파스텔 컬러고 앞판은 이렇게 생겼고 또 뭐 샀냐면 운동할 때는 보호 장비가 필수잖아요. 한번 차볼까? 이렇게 무릎 보호대. 빠! 아 이거 팔 보호대인가 봐. 어쩐지 너무 작더라. 이게 무릎 보호대구나. 이렇게 무릎 보호대 빠! 헬멧을 샀어요. 원래 헬멧을 화이트 컬러로 사려고 하다가 얼굴이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무난한 블랙 컬러로 골랐습니다. 원래 앞에 이거 챙이 없는 걸로 하려고 하다가 챙이 있는 게 생각보다 귀여운 거예요. 이걸로 구입을 했어요. 여기 안에 막 스티커도 넣어주셨네요. 풀 세팅을 구입을 했습니다. 제가 보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라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종종 올려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. 제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밖에 안 나갈 때는 막 일주일, 이주일 동안 밖에 안 나갈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밖에 나가야...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삐뚤지? 집 밖에 나가서 운동 좀 해봐야겠다라고 고민하다가 보드로 결정을 했습니다. 오늘 염색도 너무 예쁘게 잘해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.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슝슝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와우.